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안팎이 시끄럽습니다. 친문계 의원들은 이 지사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친문 핵심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이 문제는 이미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.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민주당 지도부가 애써 침묵을 지키는데 이재명 지사가 먼저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문제를 거론한 게 불만입니다. 이철희 의원은 이 지사가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.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당원들은 연말까지 여의도 당사 앞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반대 기류도 있습니다. 비문 중진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경험이 없어 말을 함부로 한다며 이 지사를 출당시키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범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문준용 씨 거론은 제명시켜달라는 요구지만 민주당은 제명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